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마스터 오디오 2024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 시 여러 효과음이나 배경음을 추가하다 보면 오디오 관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에셋은 여러 사운드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에셋입니다. 상황에 따라 오브젝트나 이벤트를 통해서 쉽게 설정할 수 있으며 흩어져 있던 오디오 설정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에셋이라 생각됩니다. 오디오가 많아져서 관리가 필요하다거나 쉽게 오디오 설정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에셋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할인된 가격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지만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번 세일 기회에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이번 유니티 6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에셋 폴더에서 플러그인 폴더의 주요 파일들이 설치되며 이그젠플 씬 폴더는 예제이기 때문에 추후 제거하면 됩니다. 서드 파티 플러그인 폴더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에셋이 설치되어 있으신 분은 보안 가능하게 해주는 파일들이니 관련된 것이 있다면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마스터 오디오를 사용하기 위해 먼저 해줘야 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윈도우, 마스터 오디오, 마스터 오디오 매니저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되며 여기에 마스터 오디오 프리팹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합니다. 하이어라키 창을 보게 되면 마스터 오디오라는 오브젝트가 생성되며 여기서 모든 오디오를 관리하게 됩니다. 여러 설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 몇 가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드밴스 세팅입니다. 해당 설정을 열어보면 필요에 따라 설정해줘야 하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Persist Across Scene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씬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 마스터 오디오 오브젝트를 파괴하지 않고 각 씬마다 남아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팅한 설정들은 그대로 여러 씬에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깅 세팅입니다. 이 설정은 오디오가 재생될 때 어떤 상황인지 로그를 출력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다면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초록색 물음표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해당 설정에 대한 자세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영어로 된 문서이기에 번역을 통해 확인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룹 믹서입니다. 이 설정에서 모든 오디오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설정입니다. 먼저 발소리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파일을 선택하고 드래그 오디오라 적힌 부분에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그럼 아래 그룹 컨트롤에 해당 오디오를 등록한 것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표시된 것은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오디오의 카테고리를 생성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아이콘들을 클릭해서 미리 오디오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없다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톱니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그룹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 시 많은 오디오를 등록하게 된다면 이 버튼을 클릭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좀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룹에서도 앞에 그룹 믹스에서 오디오를 등록하듯 따로 오디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마다 구분 지을 때 여기에 같은 목록의 오디오를 등록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그룹의 첫 번째를 자신이 알기 쉽게 이름을 변경해도 되며 아래 목록들도 변경하여 관리하셔도 됩니다. 이제 발소리를 재생시켜 보겠습니다. 스타트 에셋에서는 애니메이션의 동작에 따라 이벤트를 등록하여 이벤트 호출 시 발소리가 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게 해당 스크립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이동해보면 이벤트 시 호출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재생되는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마스터 오디오를 작성합니다. 자동 완성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크토닉에 마스터 오디오를 선언하셔야 합니다. 다음 플레이 사운드 함수를 호출합니다. 여기 인자값으로 해당 그룹의 이름이나 그 아래 설정한 이름을 작성하면 오디오가 재생되게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면 해당 지점에 이벤트가 호출되는 지점에 발소리가 잘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 곳으로 이동해보면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디오가 재생되는 오브젝트가 생성된 처음 위치에서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FPS와 같이 상대방의 발소리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재생되면 안 됩니다. 스크립트를 다시 열어줍니다. 플레이 사운드 함수를 제거하고 플레이 사운드 3D의 트랜스폼 함수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인자로 재생되어야 하는 이름, 두 번째 인자로 현재 오브젝트의 위치 값을 작성합니다. 다시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오디오 오브젝트가 소리 날 때마다 따라오며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더라도 해당 위치로 이동하여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디오 설정에서 소리가 도달되어야 하는 범위를 조절하여 가까이 왔을 때 또는 먼 곳에서도 들리게 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풋스텝 사운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건 코딩이 필요 없는 설정이기에 앞서 코드에 작성했던 부분은 주석 처리하였습니다. 풋스텝 사운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Add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다크토닉, 마스터 오디오, 풋스텝 사운드를 선택합니다. 마스터 오디오에선 여러 이벤트들을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해줘야 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윈도우, 마스터 오디오, 웰컴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해당 창이 나오게 되면 물리 설정에 체크해야 합니다. 2D인지 3D인지 환경에 맞게 체크하면 됩니다. 체크하면 자동 설정되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이벤트 유저에서는 어떤 형태로 감지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기 위해 각각의 발바닥에 콜라이더를 배치하고 설정해줍니다. 설정을 마쳤으면 Add Footstep Sound를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사운드 그룹에서 어떤 소리가 나야 하는지 설정해줍니다. Variation 모드는 오디오를 지정할 것인지 랜덤으로 나오게 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마쳤다면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발이 바닥에 닿게 되면 소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뛰게 되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오디오의 길이에 따라 재생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디오가 재생될 때 전체 재생이 아닌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발소리가 나는 오디오 그룹을 선택합니다. 아래 설정들을 보게 되면 Use Custom Start and Position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면 오디오의 시작 지점과 종료되는 지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nd에서 100%일 때 종료되는 것을 50% 진행되면 종료되게 설정하겠습니다. 다시 실행 시 확인해보면 아까보단 좋아졌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설정하여 테스트해보시길 바랍니다. 풋스텝 사운드에 보게 되면 레이어나 태그에 따라 반응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필터를 체크하고 레이어에 따라 반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룹에서 발소리를 하나 더 추가하여 특정 지역에서 다른 발소리가 나도록 해보겠습니다. 레이어를 기본 디폴트로 설정하고 해당 레이어에서는 하나의 소리가 나도록 Variation 모드를 Play Specific을 선택합니다. 아래 이름을 작성하면 되는데 여기에 재생되어야 하는 오디오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Add Footstep Sound를 클릭하여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레이어 설정을 Water로 설정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설정하고 다른 소리가 나도록 합니다. 특정 지역의 레이어 설정을 변경하고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디폴트 지역에서는 아까와 같은 발소리가 나며 워터 지역에서는 다른 발소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풋스텝 사운드는 이벤트 설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발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응용하시면 코딩 없이 충돌시 나는 다양한 소리를 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오디오가 재생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속적인 총소리나 미사일 등 하나의 오디오에서 재생되는 경우 연속적으로 재생이 안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미리 여러 개를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룹 설정을 보게 되면 Voice Weigh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1로 되어 있는데 오디오를 한 개 생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숫자를 원하는 만큼 늘리게 된다면 미리 그 개수만큼 생성할 수 있습니다. 4로 설정하면 오디오를 4개 만들게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오디오가 4개씩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소리가 재생되면 순차적으로 오디오가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속적으로 오디오가 재생되어야 한다면 이 설정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소리가 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다이내믹 사운드 그룹 크리에이터와 플레이리스트 컨트롤입니다. 사용 방법은 윈도우, 마스터 오디오, 마스터 오디오 매니저를 선택합니다. 매니저 창에 다이내믹 사운드 그룹 크리에이터 프리팹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하이어라키 창에 해당 프리팹이 생성됩니다. 보시면 마스터 오디오에서 설정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음 재생을 위해서 플레이리스트 컨트롤러도 추가하겠습니다.
이 컨트롤은 재생한 오디오를 리스트에 담아 재생되도록 도와줍니다. 보통 음악 프로그램에서 노래 목록 등을 담아 순차적 또는 랜덤으로 재생시켜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공통적인 부분을 마스터 오디오에서 설정합니다. 다이내믹 사운드 그룹은 마스터 오디오에서 설정하지 않고 여러 씬이 있다면 각각의 해당 씬에 배치하여 거기에 맞는 BGM이라든지 효과음을 따로 여기서 설정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마스터 오디오에서 처리하여 실행되도록 도와줍니다.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때에 따라 특정 이벤트에서 호출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효과음과 같은 오디오는 마스터 오디오에서 오디오를 등록하듯 믹서에 추가하면 됩니다. 등록한 오디오를 구분해 주려면 버스 설정하면 됩니다. 새로운 버스를 생성하고 구분 지어질 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 배경음이나 버튼음과 같은 소리는 전체적으로 들려야 하기 때문에 포스트 2D에 체크하도록 합니다. BGM이 여러 개 재생되어야 한다면 플레이리스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이내믹 플레이리스트 설정을 펼쳐주고 Add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합니다. 네임에 원하는 이름을 작성합니다. 위에 믹서에 등록한 오디오는 중복적이기 때문에 제거합니다. 반복적으로 재생되어야 하는 오디오는 루프 클립에 체크합니다. 또 다른 목록이 필요하다면 Add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플레이리스트 컨트롤러에서 설정하지 않고 리스트를 등록하여 재생되도록 하겠습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다이내믹 사운드 그룹 컴포넌트 아래 추가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시작 시 실행되도록 합니다. 마스터 오디오를 작성합니다. 자동 완성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크토닉에 마스터 오디오를 선언하시면 됩니다. 마스터 오디오에 스타트 플레이리스트 함수를 작성하고 인자 값으로 플레이리스트에 작성한 이름을 여기에 작성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플레이리스트 컨트롤러를 확인해 보면 아까 생성한 BGM1이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배경음이 재생되도록 하겠습니다. 빈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하고 여기에 콜라이더를 추가합니다. 통과 가능하게 IsTrigger는 체크합니다. Add Component를 클릭하고 다크토닉, 마스터 오디오, 이벤트 사운드를 선택합니다. 해당 컴포넌트는 원하는 이벤트를 감지하여 조건이 만족된다면 오디오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Event to Activate를 클릭하면 여러 종류의 이벤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엔터를 선택해서 충돌 시 다른 배경음이 재생되게 하겠습니다. 앞서 풋스텝 사운드에서 레이어나 태그를 이용하여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액션 타입은 재생되고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커맨드는 Change Playlist를 선택하여 오디오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All Playlist Controller에서 Playlist Controller를 선택합니다. All Playlist는 BGM2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진입하게 되면 이제 변경되도록 하였으니 빠져나가게 된다면 다시 원래 배경음으로 변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Event to Activate를 클릭하고 Trigger Exit를 선택합니다. 앞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All Playlist는 BGM1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해당 지점에 도착하면 배경음이 변경되어 재생되고 다시 빠져나가게 되면 원래 배경음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걸 코드로 작성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앰비언트 사운드입니다. 이 설정을 예를 들면 화톳불에 가까이 갔을 때 장작이 타는 소리나 자동차 또는 기계에 다가갈수록 소리가 크게 들린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연출하는 설정입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Add Component를 클릭합니다. 다크토닉, 마스터 오디오, 앰비언트 사운드를 선택합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선 다이나믹 사운드에서 설정하는 것이 아닌 마스터 오디오에서 오디오를 등록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마스터 오디오에 확인이 잘 되도록 음악 오디오를 등록하겠습니다. 다시 앰비언트 사운드로 이동합니다. 앰비언트 사운드 그룹을 클릭하고 아까 등록한 오디오 그룹을 선택합니다.
만약 원하는 오디오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Variation 모드는 Play Specific을 선택하고 네임에 해당 오디오 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 Adjust Audio Range를 체크하면 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Min은 해당 위치에서 최소한의 거리부터 크게 들리는 것이고 Max는 해당 거리서부터 오디오가 재생됩니다. Adjust Audio Range를 체크하지 않으면 기본 Max 거리는 100이 되며 상당히 거리가 있으니 원하는 거리가 있으시다면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설정을 마쳤으면 이제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해당 거리에 닿지 않으면 재생되지 않으며 Max 거리에 닿게 되면 그때부터 재생되게 됩니다. 가까워지게 된다면 소리는 더욱 커지게 되며 다시 벗어나게 되면 서서히 소리는 작아지며 Max 거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소리는 꺼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스터 오디오 2024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부분은 간단한 예시이며 다른 방법으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오디오를 관리하면서 때로는 코딩 없이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디오 설정을 위해서라면 필수 에셋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기능과 간편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은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